이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얼굴 위에 얹혀있는 머리카락. 여러분들은 또 어때요? 조금 이것보다 뭔가 모양적으로 더 멋있는 이런 라인을 그릴 뿐이지 생각은 똑같아. 그럼 우리는 안타깝게도 유치원생 이후로 발달을 못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머리를 그리는 방법. 머리통이요. 우리 머리, 이 머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통을 어떻게 그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통 의외로 정확하게 못 그리는 분들 굉장히 많죠. 대부분 분들 이렇게 그릴 거예요. 동그라미에다가 십자선만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요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끼워 넣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제 얼굴을 이제 그리고 계시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은 그림의 밸런스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거. 한이 정도 각도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조금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은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맡아서 그린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십자선을 지고 오면 결국 똑같은 모양이라든지 별 차이가 없다든지.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얼굴을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뼈대를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까지 이제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머리가 한이 정도로 커져 있어요. 캐릭터가 대두가 됩니다. 아이고 오늘 또 머리가 커졌네 하면서 이제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꼭 줄여줘야 되죠. 이 과정 없이는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분이 꼭 있을 거예요. 뭐야 약간 좀 괜찮았는데 이거 머리 줄이고 나니까 여기 이제 어깨가 또 넓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우선은 아까 그 얘기를 조금만 연결해서 해보죠. 여러분 왜 자꾸 얼굴 그리기만 하면은 왜 자꾸 커지는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어요? 머리카락이 들어갈 걸 생각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때가 있냐면요. 앞머리를 그리고 나면은 이 머리가 이 두께가 맨날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얇게 해서 붙이자니 갑자기 얼큰이 돼버리고 또 머리 엄청 커버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애초에 내가 동그라미 그릴 때부터 요 머리카락이 들어갈 곳을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뒤통수가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더더더더 쉬운 표현을 쓰자면은 머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그리고 있어서 그래요. 머리랑 얼굴은 뭐가 다르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굴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세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는 우리가 머리카락이 들어갈 우리의 모발이 나올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굴을 하나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굴을 가지고 이걸 뼈대를 삼잖아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얼굴로 사용하려고 해요. 십자선을 완전히 가운데다 그어버리죠. 근데 그러면 얼굴만 사용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통수라든지 이제 머리가 나올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뒤를 이렇게 붙이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죠. 이 그림 혹시 많이 본적 있지 않아요? 유치원생들이 머리카락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본적 있을걸요? 이게 보통 유치원생 때 크레파스를 처음 잡았을 때 그리는 방식이죠. 이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얼굴 위에 얹혀있는 머리카락. 여러분들은 또 어때요? 조금 이것보다 뭔가 모양적으로 더 멋있는 이런 라인을 그릴 뿐이지 생각은 똑같아. 그럼 우리는 안타깝게도 유치원생 이후로 발달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머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 내가 계획한 건 원래 이 사이즈였는데 여기서 이만큼이나 늘어나 버리니까. 자, 그리고 왜 목이 비틀어지는지도 이제 알수 있어요. 왜 비틀어져요? 우리는 목을 얼굴에다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머리 전체에 붙어 있는 거죠. 머리 전체에 걸쳐서 가운데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마치 추파춥스처럼 꽂아놓기만 하면은 목의 위치는 딱 정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그냥 가운데 그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간단한 걸 우리는 자꾸 못하냐 하면은 이걸 머리 전체를 기준으로 놔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맨 처음에 그릴 때 얼굴을 기준으로 거기다가 목을 달았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뒤통수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뒤가 이렇게 추가되죠. 그만큼 목은 앞으로 쏠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 붙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애로사항들을 극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처음부터 머리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얼굴을 붙이는 과정을 겪어주셔야지 여러분의 대생이 좀더 안정화돼요. 그리고 이거가 있어야지 고개가 돌아가는 느낌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개가 잘안 돌아가는 이유도 얼굴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개념
개념 안에서 눈코입을 한쪽으로 쏠아버리려고 해서 그리니까 보통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이 얼굴과 머리의 개념 차이를 알고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고개를 돌릴 때에는 뒤통수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뒤통수의 영역이 여기를 차 들고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얼굴 자체가 옮겨가면서 당연히 얼굴에 붙어있는 귀도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져요. 왼쪽 오른쪽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얼굴의 영역이 거의 이 정도인 상태에서 머리카락은 이제 이 정도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머리카락 영역이 훨씬 더 넓고 얼굴이 한쪽으로 확실히 쏠려 있는 느낌이 들죠. 원래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겁니다. 정석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약간 야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야매 방법을 쓰더라도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는 스킵하지 말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골 구조에 대해서 한 번만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실제로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머리라는 것이 그냥 구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인간 머리가 그렇게까지 구형일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마냥 구형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골의 모양을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의 뇌가 들어가 있는 이 머리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 턱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의 얼굴 구조는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조금 기울여서 그려보면은 이제 머리통에 해당하는 구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턱을 여기다가 띄워놓은 형태예요. 여기. 그리고 그 턱 끝에는 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머리 형태예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그리는 게. 그럼 정면에서 본 건 어떻게 그려요? 다시 머리가 있어요. 정면에서 턱이 보여요. 그리고 턱 끝에는 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앞모습이에요. 단순하죠?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이 머리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머리통에 해당하는 부분, 턱을 거기다가 끼워서 붙인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눈코입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눈코입은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은 이 눈의 높이랑 귀의 높이가 비슷해요. 눈 위랑 귀 위가 보통 일자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맞춘다는 느낌으로 십자선을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을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얼굴을 조금 작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머리카락을 얹는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앞머리를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려도 여기를 조금만 올려도 충분히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오게 되죠. 그럼 목은 어디다 그리면 되죠? 목은 그냥 여기 보이는 대로 그리면 돼요. 여기가 전체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가운데다가 목을 그려주기만 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의 대생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이걸 응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턱길이 있죠? 요 턱길이. 이거 그 보시면서 이게 궁금한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턱 얼마나 길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 턱길이는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린 캐릭터일수록 턱이 짧고요. 나이가 들수록 턱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아요. 내 그림체는 여기 턱 길이를 얼마나 주는 게 훨씬 더 좋을까? 자, 제가 지금 그린 건 조금 긴 형태긴 해요. 약간 중간 정도에. 근데 만약에 나는 좀 더 미소녀체를 그리거나 애기 같은 인상을 그린다고 하면은요, 이 턱 길이가 많이 좁아들긴 합니다. 동그라미에다가 여기서 턱 나올 때 이제 십자선 대충 그려놓고 시작하죠. 일자를 좀 어디를 바라볼지 보고 그리면은 턱을 그릴 때 더 편해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세로선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턱을 이번에는 조금만 뺄게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애기 같은 인상이 나와요. 보여요? 여러분이 턱 사이즈만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양한 나이대의 캐릭터들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캐릭터는 크게 보면 거의 동그라미에 가깝기는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것 때문에 요 부분이 비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그린다고 하면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걸 깎아서 그리잖아요. 그럼 저기를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앞모습처럼 보이게 돼요. 여기가 안 비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동그랗게 그리는 것보다 오히려 동그라미에다가 턱을 붙이듯이 턱을 추가해서 그린다는 개념으로 그리는 것이 좋다. 바깥에다가 추가하듯이 그리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자, 만약에 그럼 나는 조금 더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턱을 조금 더 길게 주면 되겠죠? 턱을 많이 뺄수록 훨씬 더 나이 든 상이 나옵니다. 딱 봐도 벌써 성인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정도가 있으니까 너무 길지 않게 그리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 야매를 조금만 해보자면은요, 자, 나는 여기서부터 밖에 시작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최소한 머리가 커지지 않기 위해 이마선을 그리는 걸 추천해요. 이마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그려다 드리자면은 눈썹을 조금 넘어서서 약간 귀쪽까지 살짝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약간 얼굴의 영역을 따로 놓는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귀는 거기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머리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섬세하게 해보죠. 만약에 내가 머리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면은 이때 바로 여기다가 눈, 코, 입을 이렇게 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마선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잡는 느낌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뒤통수를 마무리 쳐주고 이 상태로 그리면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 안에다가만 내가 얼굴을 그리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려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내가 미리 머리카락이 들어갈 공간을 초반에 해놨기 때문에 머리가 더 이상 커지는 거는 좀 더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얹혀놓기만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까요. 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목을 잡아주면은 목 위치도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이마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만 얼굴을 그린다는 마인드로 한번 그려보자.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사실 이 방법이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할만하네 싶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석보다 야매가 좀 더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막상 여러분들 이게 더 쉬워 보여서 이걸 해도요 결국에는 더 어렵다니까. 막상 하다 보면 얘는 왜냐면 계속 이게 흔들려요. 그림이 계속 그림체가 흔들려. 요거는 이제 자기가 아직 룰이 정확히 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익히고 나면은요 내 얼굴의 형태가 정확하게 딱 잡혀요. 그래서 이 안정감이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요약, 난 습관 자체를 고칠 거다 하면 정석, 난 동그라미 십자 그리는 방법 절대 안 고칠 거다 하면 야매, 그쵸? 바로 이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